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곳은 다도해 국립공원이 펼쳐지고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쭉 펼쳐지고 있는 바다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 아주 특별한 위치입니다. 바로 이 바다 해변 약 200여 미터가 되는 이 해변을 마음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특별한 위치입니다. 자, 어떤 곳일지 먼저 스튜디오 브리핑 보시고 현장으로 오시면 제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자료 둘러내 CR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 바로 앞에 이렇게 해변이 있습니다. 이 해변에 바로 앞에 바다를 접해 있으면서 식사도 하시고 고기도 구드시고 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합니다. 옆쪽에서 본 것입니다. 집 바로 옆으로 해서 바다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전망대처럼 생긴 공간도 있는데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고 먼저 바다 위에서 보겠습니다. 삼면이 그냥 바다입니다. 네, 자, 오늘 주택 이쪽에 있고요. 바로 이 200m 정도의 바다 해변을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컷 또 보겠습니다. 다음 컷은요, 바로 뒤에서 본 컷이에요. 오늘 주택 이쪽에 있고요. 섬이 앞에 하나 있죠. 이 섬이 바로 바다와 육지가 연결이 되는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이제 빠지면 이렇게 걸어다녀서 갔다 오실 수 있고요. 오늘 주택이 여기입니다. 주변에 저런 주택들 많이 들어와 있고요. 바로 앞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쪽에 들어오는 입구 쪽이 여기에요. 여기 가로수길처럼 된 곳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이쪽에도 약 100여 미터 정도의 또 가로수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택 옆쪽에서 본 것인데요. 자, 이쪽이 거실 공간인데 이 거실 공간과 앞쪽에서 보는 이 바다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요거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고요.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에서 본 것입니다. 바다 해변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요. 그냥 내려오시면 바로 바다입니다. 네, 바로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태풍이 들이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 안쪽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데크 쪽입니다. 거실 쪽 바로 앞에 데크가 이렇게 전망대처럼 펼쳐져 있는데요. 바다 전망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컷 사계절입니다. 여름철에 본 바다 바로 앞에 전망들이고요. 봄철에 이렇게 영산홍 철쭉들이 활짝 펴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요. 이쪽이 이제 그 뒤편 100여 미터의 소로길, 산책길인데요. 여기 밑에 야자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쪽에 또 후박나무와 편백나무가 보이고요. 편안합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그 공간으로 많이 만들어 두셨는데 보시죠.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작물들 키워서 드시고 또 혜택도 받아 가시고 하고 계십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업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렇게 지금 보이시죠? 섬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미역부터 시작해서 해삼, 돔 낚시도 가능하고요. 바지락 어업권이 있어서 바지락까지도 또 채취가 가능합니다. 바로 집 앞에. 자, 다음 이제 내부를 살짝 보여드립니다. 양쪽 정면 좌우로 해서 이렇게 바다를 보실 수 있도록 전망대처럼 꾸며진 거실이고요. 요게 이제 거실과 다이닝 룸으로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공간이 아주 넓고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왼쪽 다이닝룸, 오른쪽 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영상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시고요. 외관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죠. 그러나 내부 아주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또 중간에 거주하시면서도 하셨고요. 이쪽에 태양광도 있고요. 밑에 아래쪽 텃밭 공간 있습니다. 다음 컷 위에서 살짝 보겠습니다. 대문 쪽이고요. 여기 아무도 못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쭉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 주거 공간, 뒤편은 창고인데요. 창고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전망대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창 기준으로 이쪽이 남향, 이쪽이 동향, 남동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려오셔서 바다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다시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약간 부족한 것들은 제가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서 걷고 있는 이곳 약 200여 미터에 걸쳐 펼쳐지고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이제 보시죠. 네, 멋진 돌들이 쫙 깔려 있고요. 이 해안이 옆으로서 쭉 돌아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옆으로 다 돌아가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 멋진 해변을 바로 누리실 수가 있는 주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일단 여기 앞에부터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바로 앞에 섬이 있죠. 이 섬은요, 일주일에 최소 두 번 정도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건너가실 수 있는 거죠. 밀물, 쓸물 이렇게 조수 간만의 차가 좀 있기 때문에 딱 드러나면 건너가시면 돼요. 가셔서는 조개, 해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채취하시면 된다고 그래요. 소라도 있고. 이거 아주 그냥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도 바지락을 캘 수 있는 업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것도 나중에 매수하시면 승계해 드릴 거예요. 아, 좋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고요. 뒤편 요렇게 또 올라갑니다. 태풍이나 이런 걸 우려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정도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내만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만 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저기 있죠? 앞에 섬. 아, 섬이 아니죠. 저기에서 막아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앞에 있는 이 조그만 섬. 하, 이거 매력 있는데 이것도 무인도라고 하네요. 네. 자, 계속 가봅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편백나무하고 후박나무들이 쭉 있고요. 바로 앞에 여기는 벚꽃나무입니다. 이 벚나무가 이 조금 있으면 이제 필 텐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벚꽃이 피면 또 여기가 아주 화려해지겠죠. 좋습니다. 쭉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자, 쭉 갑니다.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텃밭이 있습니다. 이쪽 텃밭도 있고 또 위쪽으로 가면 또 텃밭이 또 있는데요. 이 텃밭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놓고 계신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하시면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는 거 아시죠? 국민연금 이런 것들도 혜택이 있고요.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충분히 또 요 텃밭 이용해서 여러가지 작물들 채소나 이런 것도 키워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또 가볼게요. 바지락을 또 캘 수 있는 어업꾼도 있고 좋습니다. 자, 이쪽에도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앉으셔서 바깥쪽 또 바다 보시면서 여기서 또 식사하시거나 차도 한잔 하시고 아주 매력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실 수 있는 도로가 있고요. 쭉 올라가 볼게요. 편백나무 숲속으로 옆으로 또 이어집니다. 아래쪽 공간도 꽤 넓기 때문에요. 뭔가 또 해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정자처럼 돼 있는데 뭐 멀리 보는 망루인가요? 네. 여튼 정자처럼 꾸며진 공간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요. 바로 약 100여 미터에 걸쳐 이루어져 있는 벚꽃나무와 벚나무와 후박나무로 쭉 해서 현장 저기 대문 입구까지요 이어지는 오솔길이 있습니다. 소로길인데 여기 이제 가로수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쭉 해서 밑에 야자매트가 깔려 있으니까 잡풀들이나 이런 거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셔서 또 산책 코스로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피톤치드가 그냥 막 쏟아지겠네요. 자, 이쪽입니다. 뒤쪽은 창고 공간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는 위에 지금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광의 컨트롤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옆으로 쭉 가볼게요. 여기가 보시면 전망이 제일 잘 나오죠.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위쪽에는 이제 비나 눈들이 치지 않도록 딱 돼 있고요. 여기다가만 뭘 설치하시면 예를 들면 밑에 지금 합성목이에요. 그래서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다가는 진짜 사이트처럼 텐트 하나 놓으시면 이 바다 그냥 캠핑장에 오신 것처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자,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는 영산홍하고 철쭉들이 이제 환하게 필 겁니다. 이쪽에 이렇게 해서 앞쪽까지 해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자연을 그냥 그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설명 좀 드릴까요? 여기 문 여시면 거실 쪽과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나오실 수도 있고. 자,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형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분재처럼 되어 있는데, 아유, 잘 가꾸셨네요. 수영이 아주 이뻐요. 예. 자, 요런 것도 있고, 옆으로 쭉 해서, 많은 나무, 동백나무부터 시작을 해서 나무 굉장히 많습니다. 과실수도 많은데요. 자, 요거는 피디님 좌측에다가 좀 자막으로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종류들요. 쭉 해서. 자, 저희는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고 이쪽이 현관입니다. 현관은 제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고요. 자, 위쪽에 지붕도 그리고 아주 산뜻합니다. 여기 CCTV가 총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매매하실 때 포함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드론 입구가 저기 위에 있어요. 쭉 내려오시면 편백나무부터 시작을 해서 후방나무 이런 나무들을 통과를 합니다. 여기도 가로수처럼 돼 있고요. 여기 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이용을 합니다. 광역상수도 이용을 하고 또 이쪽에 오시면 이전에 사용을 하시던 단독 지하수가 있습니다. 관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물을 흐드린 물이나 또 여기 밑에다가 작물들 키우실 때나 나무들 물 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여기도요. 뒤편에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텃밭 가꾸시면 돼요. 텃밭. 예, 이거 뭐 공간 여지는 많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가꾸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설명드릴 게 많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수도가가 있습니다. 수도가. 야외 수도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은 상수도, 오른쪽은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쪽도 여유가 있어요. 이쪽에 위에 보시면 어닝도 있군요. 테이블들도 각각 바깥에 다 나와 있고요. 이쪽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 기름 보일러 최근에 교체를 하셨다고 합니다. 위에 연통도 나와 있고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옆에 보시면 창고 공간이 있는데요. 자, 창고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왼쪽 위에 보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로길 있죠. 가로수길이라고 말씀드렸던 야자매트가 깔린 벚나무와 호박나무가 있는 그 뒤편 산책로가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쪽에는 또 로즈마리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쪽으로. 자, 여기는 창고 공간입니다. 이 창고 공간 아주 널찍합니다. 이 창고 공간도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자, 볼까요? 이쪽에 건조기하고 지금 이쪽에 저온 저장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전기까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전기는 가정용 전기에 농업용 전기 위에 태양광까지 세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농업용 전기는 두 개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쪽에 선반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되고, 자, 이쪽은 주방 쪽으로 연결이 되는 문입니다. 주방과 이쪽 수납 공간들이 창고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냥 들고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 여시면 이제 바깥쪽으로 해서 바다로 바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창고가 너무 넓네요. 자, 그럼 이제 현관 들어가서 내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요, 여러분 전망대입니다. 집 안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곳인지 천천히 좀 체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앞에 현관 앞쪽에는 이렇게 비나 눈 들이치지 않도록 가림막이 되어 있고요. 합성목 데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 하시면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 들어갑니다. 이쪽에 문이 있고요. 바로 앞에는 자바라 형태로 된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 들어갑니다. 이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중문이 있습니다.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통과를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앞에 바다가 다 보이는 전망대처럼 공간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자, 이쪽 쭉 한번 볼까요? 위치 좀 짚어볼게요. 이쪽에 거실입니다. 거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주방과 이제 이쪽은 사실은 다이닝룸 이렇게 좀 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용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저기 안쪽으로 가시면 안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고 거기 또 중간에 욕실이 하나 더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욕실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서재 공간, 그리고 안쪽에 이 서재 공간 안에 방이 또 욕실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방은 총 두 개예요. 욕실도 두 개고요. 그리고 주방, 거실, 다이닝룸 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거실 쪽부터 좀 살펴보죠. 쭉 보실까요? 네, 이쪽 거실 공간 매력 있습니다. 네, 진짜 매력 있어요. 자, 이쪽 공간은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양면을 이제 창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자, 보실까요? 이쪽 하고요, 양쪽이죠. 제가 서 있는 쪽 이쪽 하고 양쪽이 창입니다. 그래서 바다 전망을 그냥 동향, 남향 어디서든 바다를 보실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를 해뒀고요. 그래서 위에 그 천정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보통 일반 우리 아파트 정도의 높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을 거의 창으로 빼놨기 때문에 이 전망이 좋고요. 개방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통창은 아니고요. 중간에 문을 환기나 이런 걸 다 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 작은 문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도 아주 편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TV 월 보이시죠? 바로 앞에 저 공간이 있고요. 그 위에 TV 월 위에 저거는 이제 냉온, 그러니까 냉난방이 다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쪽에 소파가 있는데 소파도 그죠?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진짜 여기 바다가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을 좀 보겠습니다. 바닥은 여기 강화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전망대라고 말씀드렸던 여기가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다이닝 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여기 하나 보시면요. 여기에 수납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불도 넣고요. 그죠? 휴지나 이런 거 넣도록 사실 팬트리 공간처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또 별도 공간을 하나 빼놓으셨습니다. 이것도 아주 공간 활용 잘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다이닝 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곳, 여기 식탁 자리들 있습니다. 포인트는 여기 앉으셔서 바다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요거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들, 수납장이 또 있어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넓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왼쪽, 그리고 여기 뭐 컴퓨터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또 별도로 있어요. 책상도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도 수납 공간 별도로 있습니다. 이쪽엔 커피나 이런 것도 쭉 내려서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군요.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천장을 보시죠. 이쪽은 위에 우물형 천장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도 아주 화려하네요. 아이고, 진짜 좋네요. 자, 그 다음 일단 이쪽 주방부터 좀 보고 갈게요. 자, 주방으로 바로 갑니다. 주방을 보겠습니다. 왼쪽 보실까요? 이쪽에 그냥 다 몰아놨군요. 좋습니다. 상부장도 있고요. 밑에 조금 김치냉장고인가요? 세척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간 일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 아일랜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냉장고 자리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전자제품들 쫙, 이렇게 보니까 그 매장 있죠? 전자제품 매장에 온 것 같습니다. 종류별로 이렇게 쭉 줄을 세워놨네요. 자, 그리고 양쪽으로 창이 있어서요. 환기나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문 여시면 바로 창고로 이어지는 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에어컨이 또 작동이 되기 때문에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세탁기하고 건조기 쪽에 위치합니다. 좋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거 좋네요. 아일랜드가 좋습니다. 요즘 뭐 아일랜드 참 잘 나옵니다. 주방이 널찍널찍하니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공간에 서재 공간으로 바로 가죠. 서재 공간으로 가겠습니다. 서재입니다. 와, 책이 그냥 엄청납니다. 이쪽 공간, 그죠? 지금 뭐 서재, 정말 서재군요. 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다가 또 한눈에 들어오네요. 매력이 참 좋네요.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시면 위에 CCTV 화면이 보이네요.
4대 설치되어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저기도 침대가 조그만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창은 KCC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그 거실 쪽에 있는 거는 남선 알루미늄에서 또 제품을 사용을 해놨고요. 자, 이쪽은 안방 욕실입니다. 보겠습니다. 안방 욕실이고요. 바닥 난방은 다 들어옵니다. 샤워 부스까지 해서 아주 큼지막하게 뽑아놨습니다. 여기 뭐 할로겐인가요? 보조 역할을 하는데 그 바닥 난방도 들어오지만 뭐 전기는 아주 편안하게 사용하시죠. 태양광이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저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일단 됐고요. 나머지 공간들 이쪽 공간 네,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 안쪽은요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쪽에 안방이 있는 쪽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들어갑니다. 자, 이쪽에도 수납 공간들이 많습니다. 먼저 왼쪽도 보시죠. 여기도 수납 공간이 별도로 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와, 진짜 널찍널찍합니다. 50평이 넘어가죠. 50평. 네. 여기도 있고요. 중간중간 수납장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방인데요. 안방을 바로 들어갈게요. 안방도 꽤 넓습니다. 안방도 잘 빠져 있고요. 자, 이쪽에 붙박이장이 아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창으로는 바깥쪽 바다가 들어오고요. 이렇게 해서 와, 안방이 진짜 넓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욕실이 하나 있죠. 욕실. 여기가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을 보겠습니다. 안방 욕실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욕조가 있고요. 컬러가 아주 따뜻한 브라운 계열로 마무리가 되어 있군요. 깔끔합니다. 예. 환기창도 있고요. 환기구도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다 보여드렸나요? 이렇게? 네,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일단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좋으네요. 자, 이쪽 공간. 자, 이쪽으로 좀 나갈 거예요. 이쪽으로 나가서 문을 열고요. 아주 멋진 이곳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파도 소리가 여기 바로 들어오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요,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고흥이고요. 바다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도해 국립공원이, 해상국립공원이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바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섬이 있어서 모세의 기적을 이용을 해서 넘어가셔서 조개나 해삼, 또 뭐 이런 거 다 캐실 수 있고요. 어근이 있어서 바지락도 채취하실 수 있고, 또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보실 수 있고, 뭐 일석삼조 사조입니다. 오늘 주택 나무들도 아주 그냥 잘 자라 있습니다. 후박나무, 편백나무, 뭐 측백나무도 있고요. 뭐 나무 종류, 과실수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들 참 장점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주택 관심 깊게 좀 봐주시고요.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 있겠죠. 기업체 휴양소도 사용이 가능할 거고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펜션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러면 또 세컨하우스도 가능하고 상시주거 뭐든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 멋진 풍광을 가진 곳을 또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펜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